오늘은 광주호 호수 생태원에 왔습니다. 입구에서 손 소독과 발열을 체크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매길로 가겠습니다. 하얀 철쭉도 피어 있습니다. 노란 민들레꽃이 지고 지금은 이렇게 홀씨만 남아 있습니다. 홀씨를 찍어 보겠습니다. 색색의 꽃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꽃잔디와 유채도 심어져 있습니다. 노랑 꽃창포가 한 송이 피어 있습니다. 이 꽃을 촬영하겠습니다. 이곳에도 광대나물이 있습니다. 광대나물을 촬영하겠습니다. 살갈퀴꽃입니다. 살갈퀴꽃을 촬영하겠습니다. 둥굴레입니다. 둥굴레를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 꽃은 큰 애기 나리입니다. 큰 애기 나리. 이 꽃을 촬영하겠습니다. 이 꽃은 탈의붓꽃입니다. 탈의붓꽃이라는 꽃입니다. 붓꽃가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이 정상회담을 했던 도보다리를 재현해 놓은 장소입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재현한 장소입니다. 이곳 호수 생태원은 호수 위에 데크를 설치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뿌리 하나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도 한 뿌리에서 많은 줄기가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허들길과 가물치길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물치가 나타났습니다. 의자도 만들어져 있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곳도 큰 나무가 뿌리 하나에 여러 갈래로 줄기가 났습니다. 멋있는 데크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수 위로 데크길이 설치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호수에 애기 똥풀이 있습니다. 애기 똥풀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호수를 잘 볼 수 있도록 호수 안쪽으로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록의 광주호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호수 전망대에 왔습니다. 큰 나무 옆으로 호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수 전망대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누리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길이라 폭이 넓어서 교행하기에 좋은 길입니다. 누리길을 걸어가면서 바라본 호수는 아주 넓게 보입니다. 누리길에 종점이 다 와갑니다. 마지막 종점입니다. 이곳이 광주호 호수생태원 스탬프 투어가 있는 곳인데 지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스탬프 투어를 점점 중단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물풀의 나무과에 수수 꽃다리가 피어 있습니다. 수수 꽃다리 꽃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호수 생태원 중간에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사슴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노랑꽃 창포가 연못 근처에 피어 있습니다. 기쁨 연못 앞에 남녀의 형상을 가에 꽃들을 예쁜 꽃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런 조각도 만들어놨습니다. 호수 생태원의 중앙 통로길입니다. 겨울에는 꽃창포가 심어져 있습니다. 꽃창포 연못에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레방아 가 돌아가고 있고, 꽃창포 연못에 꽃창포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생태원에 꽃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유채꽃도 심어져 있습니다. 유채꽃을 촬영하였습니다. 오늘은 광주에 있는 호수 생태원을 방문했습니다. 호수 생태원은 각종 야생화와 많은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피로에 지친 도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적극 추천하며 다음에도 다시 한번 이곳을 방문하여 그때 피는 야생화라든지 이런 꽃들을 촬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